그냥 가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너네가 또 앞서는 들어와서 개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고 할게요. 자, 오늘 일단은 다음 주 연상이에요. 자, 우리 정준이랑 한결이, 하늘이, 검은지와 되게 친구처럼 잘해주니까 근데 할 거, 약속은 잘 지키면 돼. 선생님이 천사처럼 했고 자, 수업할 때는 필요하면 필기하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찍으면 필기하지 마시고요. 필기는 정준이랑 선생님이 꼭지 줄 테니까 거기다 붙여서 해. 알겠죠? 필기하라고 할 테니까 굳이 필기하지 마서, 필기가 뭐 아니니까. 자, 분류를 할까? 이거를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대수식, 기하식이 있고 대수식이 있죠. 대자가 무슨 대자? 대신할 대자. 문자와 상수를 대신한다. 대신할 큰 대자 쓰지 않아. 당연히 대수식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니?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분류가 돼요. 다시 분류가, 유리식은 다음식과 분수식으로 보게 돼요. 모르는 식구들 많아요. 알겠죠? 상위 하나 있는 식을 뭐라고 그러죠? 단항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단항식도 다음식이에요. 알겠죠? 단항식도 다음식 안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EX, 항이 하나죠? 단항식. X에 관한 1차 단항식. 분수식은 분모의 미지수가 있을 때 얘를 항이 하나일지라도 얘는 단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알겠죠? 얘는 분수식이라고 부르고요. 차수를 구분하려 치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2분 포하기 X의 1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제곱이야. 알겠지? 이런 건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걸. 자, 차수 구분해보자. 차수. 얘도 모르는 친구도 많죠. 차수를 문자가 곱해지는 S. 그죠? 자, 처음에 문자의 지정을 문모에 대하여 그러면 그 문자 지정이야. 그치? 자, 이걸 X에 대하여 이렇게. X에 대하여 몇 차식입니까? 그러면은 X만 문자를 여기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야. 됐죠? 그럼 X가 제일 많이 곱해진 횟수를 보자는 얘기야. X만 몇 번 곱해진 거야? 얘는 3번, 얘는 2번, 얘는 3번, 얘는 0번, 얘도 0번 곱해졌지? 제일 많이 곱해진 횟수 몇 차? 3차. 그래서 X에 대해서 3차식이라 불러. 그죠? 자, Y에 관하여 라고 했어. Y에 대하여, Y에 관하여. 그럼 Y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많이 곱해진 거.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 여기는 0차, 여기는 1차. 제일 많이 곱해진 게 2차. 그래서 Y가 되서는 2차식. 그죠? 자, X, Y에 대하여. 자, 동시에 얘기했어. 문자를 X, Y에 대하여 얘기했어. 그럼 문자 취급을 둘 다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얘는 X가 3번, Y가 2번 곱해졌으니까 총 5번 곱해진 거야. 얘는 X가 두 번에 Y가 한 번, 세 번 곱해졌지. 얘는 X가 한 번에 Y가 0번이야. 얘는 X가 0번에 Y가 한 번이야. 얘는 X가 0번에 Y가 0번 곱해졌지. 그지? 그럼 제일 많이 곱해진 게 몇 차야? 5차식이에요. 알겠죠? 차수 분할이 이렇게 하셔야 돼.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대수. 자, 여기 주어져 있는 개수의 총 합을 구해봅시다.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한다. 문자를 지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뒤에는 문자 X가 0번, Y가 0번 곱해졌다 치기 때문에 모든 개수의 합을 항상 상수를 포함해서 합하는 거야. 상수를 포함해서 얘기한 거야. 상수를 포함. 그죠? 자, 개수를 앞에 볼까요? 얼마니? 5 들어가죠? 여기 얼마니? 4 들어가죠? 여기 얼마니? 3 들어가죠? 여기 얼마니? 1 들어가죠? 여기 2가 들어가죠? 그죠? 이게 개수의 합이야.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주어진 문자 x, y 자리에 뭐를 대입했다? 1을 대입해서 푼 거야. 모든 개수의 합은 항상 문자에 1을 대입해서 정리해서 푼다.
자, 이 주어진 식을 fx,y라는 식의 정의를 내렸을 때 이 값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x, y들의 동시에 전부 다 1을 대입해서 풀었을 아니 1을 대입해서 푼 거야. 모든 문자에 1을 대입해 풀어. 그래서 fx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면 10x-1의 10승, 9x-1의 9승, 8x-1의 8승, 블라블라블라블라 1 곱하기 x-1의 1승. 그치?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x라는 몇 차 다항식이니? 가장 큰 차수가 몇 차? 10차. 그치? 정리할 수 있어. 너무 어렵지? 자,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래. 모든 개수의 합은 문자의 위치에 뭐만 대입하면 된다? 1만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1 대입하라는 얘기는 x자를 1 대입했으니까 전부 다 뭐가 나오니? 0이 나오죠. 그죠? 모든 개수의 합은 항상 0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그치? 문자에다 뭘 대입해서 풀었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풀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나눗셈을 가볼게. 자, 나눗셈. 나눠지는 식, 나누는 식, 뭐, 나머지 위치한 게 가지고 두 가지를 구분했었어. 자, 상호셈의 나눗셈이 있었고,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었어. 그치? 둘 다 아셔야 돼요. 그죠? 상수 B는 A로 나누면 몫이 P야. 그치? 나머지가 어디에요? 상수의 아래는. 다항식 BX식을. 그치? 다항식 AX식으로 나눴어. 몫이 PX가 나올 거야. 나머지가 RX가 나올 거예요. 그죠? 상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상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머지 크기가 중요한 거야. 그죠?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나머지의 차수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상수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얘는 나누는 값, 무보다는 A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0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음수는 못 나와요. 0 이상은 나옵니다. 다 배우신 분 내용이야. 그치?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RX가 갖는 차수에 대해서는, 그치? 뭐라고 정의하냐? RX의 차수는 무조건 누구보다 낮아야 된다?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어떻게 된다? 낮아야 돼. AX식이 갖고 있는 차수보다 낮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RX는 음수가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음수가 나와도 되죠. 왜냐면은 나누는 식이 만약에 1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0차 이하야. 0차식이 상수야. 상수는 음수가 나와도 돼. 아, 맞잖아. 아니, x-를 x로 나눠봐. 1차식으로 나눴잖아. 나머지는 상수잖아. 그러면 몫이 1밖에 안 들어가죠. 그 위에서 아래 빼면 음수밖에 안 남아요. 알겠죠? 다항식 나눗셈에서는 나머지가 음수여도 돼. 차수 개념에서만 요 중에서 중점적으로 차수 개념에서만 따지지. 자, 그래서 상수 나눗셈에서 이런 꼴을 봐봐.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7이 들어갔어. 몫이.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 들어가니? 아, 이거야. 7배. 마이너스 274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하면 식이 변할 게 없지.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로 나눴어. 얘 어떠니? 마이너스 1은 나눈 수보다 어때, 지금? 같이 커져버리네. 그치? 자, 이걸 어떻게 낮출 수가 있니? 근데 선생님 잘못했네요. 양수랄게요. 근데 나 잘못했어요. 자, 2로 나눴어요. 자, 몫으로 마이너스 7배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나머지 얼마 남니? 마이너스 1이 남다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나머지는 상수 나눗셈에서는 이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값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그런데 음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 나오는 나머지 꼴은, 나머지 꼴은 2보단 작아야 돼요. 그죠? 근데 반드시 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조건이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몫이 나오는 부분을 다시 변형해서 쓰면 몫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 나머지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 안에 틀에 맞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2 곱하기 별로 바꿔버리면 하나 더 작게 할까? 하나 더 작게 하면은 다시 변환이 없게 하고 싶어. 그럼 더 1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반응 조건이 크게 맞죠. 그럼 나머지는 1이야. 이렇게 보단 말이야. Got it? 네. 자, 나머지 크기. 뭐 이런 건 나머지 덧셈형, 저기, 나머지 형식에서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라 더 이상 강조 안 하고 그냥 문제 풀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 자, 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찍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찍어.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예. 얘들아, 조립제법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자, 조립제법 오랜만에 또 해본다, 그치? 조립제법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굉장히 간단하게 뭔가 구할 수 있거든, 조립제법은? 일일이 나누지 않아도? 그치? 장점은 뭐냐면,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어, 쉽게. 목과 나머지를 쉽게 동시에 구합니다. 단점은 모든 나눌 형식을 다 조립제법 쓸 수 있다 없다. 뭘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단점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죠? 조립제법은 나누는 1차식의 앞에 개수가 몇인 게 기준이야? 네. 나누는 식의 개수가 1인 게 기준이야? 개수가 1인 것이 기준이야? 인 값이 기준이야? 1이 아닐 때는 몫이 달라져요. 그죠? 잠깐. 자, 그냥 봐볼게. CF 칸 4 참조하세요. 네. FX라는 몇 차 단식인지 모르겠는데, 그치? 얘를 x 빼기로 나눴어. 자, 몫이 cx야. 자, 나머지가 r이래. 자, 이번에는 얘를 2x 빼기 아, 2로 할까요? 2로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2x 빼기 4로 나눴어. 당연히 몫이 다르게 나오겠지. 몫도 모르겠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그죠? 자, 우리가 푸는 식은 뭐냐면 현재 항등식이야. 좌변과 우변은 x자리 어떤 값으로 무조건 맞아요. 여기다 x에다 20 얻으면 어리죠? 여기다 x에다 20 얻으면 똑같이 어리 돼야 돼. 나머지는 같게 나와, 그러니까. 그치? 나머지 정의식에 따르면. 그러면,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목의 몫이라고 하는 qx랑 뒤에서 나오는 몫의 qx, 프라임 x라고 했거든? 같은 값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얘와 얘 사이에는 몇 배인 관계가 성립할까? 2분의 1 되죠? 그냥 되었죠? 여기는 x의 개수가 몇인 게 1인 게 기준이라고 했고, 그럼 이 개수가 2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한 글씩의 원칙에 맞춰서 식을 변형해 볼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x의 개수가 1이니까 1로 바꿔요. 바꿨다는 얘기는 2로 묶어서 1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가 식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써본 거야.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재수가 오도록, 나누는 식의 값이 오도록 이렇게 나눌 거야. 그지? 그럼 식을 변형할 거란 말이야.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수업 중에 정답 변형해서 나오지 대입해서 안 풀어요. 알겠죠? 변형해 풀어. 자, 얘를 x 빼기를 앞으로 뺐어. 그럼 2가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야지 항등식이 돼요. 더 이상 뒤에 묶을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은 앞에 처음에 나왔던 식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가 x 빼기, 여기가 x 빼기, x 빼기. 그치? 그럼 여기가 네모야, 네모. 여기가 똑같은 네모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몫의 위치니까 여기가 세모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세모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별이니까 여기도 별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은 qx는 q 프라임 x의 두 배죠. 그럼 q 프라임 x는 qx의 2분의 1배가 되지 맞지?
그치?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QX는 Q 플러스 X의 두 배야. 그죠? 그러면은 몫이 자 얘는 X 계수가 2일 때야. X 계수가 2일 때 나왔던 몫은 그죠? X 계수가 1일 때 나왔던 몫의 역수배가 돼야지 맞아.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나오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원칙이야. 그래서 조립제법 할 때 X 계수가 1이 아닌 식에 대해서는 그치? 반드시 앞에 나왔던 그 계수값으로 몫을 조립제법에서 나왔던 몫을 역수계수치에서 제대로 된 몫을 취해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이거 앞에 배웠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배운 게 뭐죠? 조립제법을 연덕해서 한다. 그게 무슨 제법이었니? 연 조립제법이었잖아. 오늘 연대립제법 나왔냐 안 나왔니? 테스트에 나왔어요? 그거는 원리적인 해석을 만약에 못하면 나머지는 이제 못 푸는 거죠. 푸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아이고, 벌써 졸려. 아이고. 넣어주세요. 자, 또 두 번째.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잘 나오는 공식. 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은 어떻게 변화하는 식이 쳐지나?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야. 자, 얘는 뭐에 완전적이냐? AB에 완전적, 얘는. BC에 완전적, 얘는. CA에 완전적이고. 엄밀히 말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죠? X제곱, Y제곱, Z제곱 어떻게 변화하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XY 2YZ 2ZX 알겠지? 이 공식이 나와. 두 개에서 빼는 거야. 자, 곱해. A, B 제곱 C. 자, A, 그 다음 뭐냐, 이렇게 하면은. A, B, C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하면. A 제곱 B, C. 그럼 공동인수가 나오죠? 공식이야. 공식이 뭐야? 공식이야.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전체 제곱에서 E, A, B, C 해놓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야 돼요. 아셨죠? 공식이에요. 이것도 적어놓으시고 외워놓으셔야 돼. 전에 기본 과정할 때 한번 중요하다고 해줬지. 잘 나온다고. 자, 만약에 봐. 여기가 만약에 4제곱, 4제곱이면 그럼 여기를 제곱으로 바꾸면 돼. 여기를 제곱으로 바꾸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를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아셨죠? 그거는 이제 너희 문제 나오면 그때 변형이 풀면 되니까. 네. 자, 여기까지 잠깐 씻고 마셨다. 예. 제 시험 문제상 빨리 갔다 오시고요. 제 시험. 자, 또 참고로 세 번째.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건 지금 아래 상이야. ABC는 신시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야. 이 값이 3이야. 1번 문제가 여기 나왔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10월. 그죠? 자, 2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A의 값이 얼마입니까? B의 값도 얼마입니까? C의 값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게. 자주 쉽게 되는 거야.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자,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지금. 요거랑 요거랑 연관인 게 A죠. 알겠죠? 자,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이 상수값이 어때요? 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이게 0이면 ABC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뺐을 때 이 값이 특징적인 건 자, 이거는 쉽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알아보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 값에다가 이거 몇 배 더하면 돼요? 두 배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이 값의 제곱도 두 개죠? 형님? 근데 만약에 A, B, C를 각각 구하라고 그러면 얘가 1식, 얘가 2식이야. 아이고. 얘가 기억이야. 얘가 니은이야. 이럴 때 어떻게 풀어라? 기억에서 니은을 어떻게 해라? 빼서 0이 되고 풀어라. 알겠니?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서 A, B, B, C, C를 뺐더니 값이 0이 나왔고, 그치? 얘를 변형한 게 이었잖아, 그치? 2분의 중간으로 변형할 수 있고요.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으로 식이 변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실수의 제곱이 0이었다는 얘기는 각각이 전부 다 0씩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각각 0이었다는 얘기고, 고로 A, B, C는 값이 다 어땠고요? 같았고요. 그러면 얘도 A고, 얘도 A고, 얘도 A죠? 그럼 3A가 몇이 되는 거야? 3A가 꿀마 3인 거지. 그럼 A가 꿀마 1 나오고, B도 꿀마 1 나오고, C도 꿀마 1 나온다는 얘기지. 아니니? 그럼 A가 1일 때는 B도 1, C도 1. 붙고, 동순이죠. 아시겠죠? 예,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기본 과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부호 동순 혹은 복호 동순. 이게 무슨 뜻이야? 겹쳐져 있는 기호가 같은 수도를 따라갔다는 얘기야. 알겠니? 예. 자, 이것도 정리해 놓으세요. 잘 찍어. 자, 싱싱창피에 등장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연습제 가보자. 자, 연습제 1-5 볼까요? 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치환을 통해서 봐도 될 것 같고. 예. 자, 1-5번은 나머지 정리와 1매 상통하는 부분이라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거 정석 기본 문제 할 때도, 전에 기본 과정 할 때도 별표 쳐놓고 몇 문제 해줬던 걸로 기억하거든, 선생님. 자, 참고로 같이 볼게요. 연습 문제인데. 자, 검단식 먼저 써봐요. 다항식 fx가 몇 자식인지 몰라요. 자, 얘를 다항식 주인수로 나눴어요. 자, 몫이 분명 나와있는데 없으니까 써요, 그냥. 그럼 q1을 쓸게요, 선생님. 자, 이때 나머지는 all x. 자, 당연히 rx는 나머지 식이니까 gx의 차수보다 낮아야 돼. 알겠죠? rx의 차수는 gs가 갖고 있는 차수보다 낮다는 조건에서 쓰는 거야. 아니? 자, 이번에는 fx에 gx에 rx를 다 더해봤어. 아니? 더한 식을 뭘로 나누면 gx로 나눠보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돼요? 그 몫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q2x가 나오나 봐. 나머지가 r 프라임 x가 나오나 봐. 아니 이 몫과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나머지 구하라겠구나. 몫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구해 보래. 이건 뭔가 대입해서 풀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식을 변형해서 푸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풀어보자. fx씩 주어졌으니까 fx가 여기다 대입하는 수밖에 없죠, 방법은.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이거 대입해서 음식이 gx 곱하기 q1x 더하기 rx 요 자리에다 얘를 넣었죠. 그죠? 거기에 gx랑 rx를 더해본 거죠. 그죠? 자, 여기를 대입했단 말이야. 대입해서 만든 시간. 자, 얘를 전체를 뭘로 나눴냐면은 GX로 나눠봤어요. 그죠? 그럼 GX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니야. GX로 나눠봤다니까. 자, GX로 묶어보자. 그치? 그럼 여기랑 묶일 것 같아. 그럼 여기 앞에는 Q1X가 묶이고 뒤에는 1이 묶이죠. 그 다음에 RX 두 개는 묶이지가 않아. 자, 차수를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조건에 뭐라고 나눴냐면은 RX가 갖고 있는 차수는 반드시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으면 되는 거거든? 나머지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차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몫은 이만큼에서 1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2열 X가 정답인 거지. 알겠니? 자, 비슷한 류의 문제 1-6번을 볼게. 자, 지우질 않을 거야. 필요한 거 아니 찍어. 자, 여기서 이제 1-6번 가운데인데. 자, 이번에는, 자, 검사지 또 시작이야. fx를 뭘로 나눴대요? x-1로 나눴대요. 그때 나오는 몫을 큰 x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때 나오는 나머지를 어리라고 불렀대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맞아. 알겠지? 상수항이 있어요. 서진아, 집중. 네. 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주어진 식 fx에다가 x를 곱한 식인데, x를 여기다 곱했어. 거기다 5를 더했어. 그럼 새로운 식이 또 얘처럼 변형이 될 것 같아. 자, 얘를 뭘로 나누면? 똑같이 x 빼기로 나누면. x 빼기로 나누면 몫이 새롭게 나올 거고, 또 나머지 나올 거고. 그죠? 뭐 이렇게 두기 귀찮으면 여기 또 나와. 여기 Q1을 했어? 아, QX라고 했죠, 얘는. QX라고 지정돼 있죠? 그럼 여기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할게. 여기도 모르니까 얼프라임이라고 볼게. 왜? 나눌 식이 1차식인데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이겠지. 그럼 우리는 이 몫과 나머지를 구해봐야 돼. 대입해서 못 풀어. 왜냐면 자, 앞에서 풀었던 식처럼 할 거야. 여기 주어진 건 fx가 주어졌으니까 대입할 수는 있어. 그러면 이 fx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5를 더한 거야. 자, 여기다 x 곱해. 얼마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 x 곱해봐. 얼 곱하기 x가 이게 아니라 알겠죠? 자, 거기다 뭘 더했니? 5를 더했다. 인정? 지금 여기를 푼 게 여기야. 거기다 5를 더한 거야. 얘를 뭘로 나눴다고요? x 빼기 1로 나눴대요. 자, 식을 똑같이 변형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묶어. 잘 들어봐. 반드시 1차씩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만 나와야지. x 빼기 1로 묶었더니 여기가 묶이죠. x 곱하기 qx가 묶여. 맞아? 가로 닫았어. 여기 안 묶이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묶시고 얘가 나머지야. 맞아, 들려? 차수가 많이 틀리니? 여기 몇 차식을 나눴니? 1차식을 나눈 거죠? 그죠? 설명을 잘한 거냐. 자,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나와야 되니? 0차 이하가 나와야 돼. 즉, 상수항만 나와야 되는데 1차식이 형태지. 그럼 틀린 거죠. 이해돼요? x 빼기 1로 여기 한번 다시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있다. x 빼기 1로 여기를 나누면 몫이 새롭게 얼마 들어가니? 헷갈려? 잘 봐. 여기를 얘로 나눠보자. 헷갈리면 써봐. 한다. 누구를? 얼 곱하기 x 더하기 5라는 이 식을 x 빼기 1로 나눠보세요. 그죠? 그럼 여기 몫이 얼마밖에 안 들어가니? 얼이 들어가죠. 그럼 식이 얼 곱하기 x 빼기 얼이니? 그럼 여기서 아래 빼면 얼 플러스 5만 남니? 됐니? 식을 변형할 거야. 자, x 빼기 1에 뭐를 곱하면? 얼을 곱하고 누구를 더해주면 얼 플러스 5라는 값을 더해주면 그 값이 바로 rx 빼기 rx 더하기 5가 되죠. 다시 이거를 전개한 게 얘죠. 이거를 전개한 게 자 얘랑 곱한 다음 얘를 더해준 게 얘죠. 변형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아니니? 그럼 새로운 몫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새로운 몫이에요. 이게 새로운 나머지죠. 알겠죠?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세모죠? 여기가 별이죠? 여기가 별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니?
4번이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자, 요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요 문제를 노트 뒤에 펴가지고, 요 노트 뒷부분. 노트 뒷부분 펴가지고, 너희들 그대로 한번 풀어봐. 이거 보고 풀지 마시고요. 지우진 않을 테니까, 사진 찍어야 돼. 연습 문제 1-6 번을 정서 문제 보고요. 써서 진짜 한번 풀어봐. 자, 시작. 제한 시간 3분. 자, 1-17번. 이거 찍었지 않다. 동영상 찾아서 다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저기 중학교 3학년 미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예. 자, 7번 가볼게요. 자, 많이 풀어본 거야. 자, 방귀식 나와있죠? 이거는 오메가 요법이 아니네, 그치? 실근 나오니까. 자, 다음 주어진 C 값을 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중학교 3학년 문제죠? 1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문제야, 3학년 거. 자, 무턱대고 전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관계식이 나오든 전개하라는 얘기야, 그치? 1차 함계수가 1이 나오도록 전개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하면 되네, 그치? 그치? 전개해서 C 값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자, x제곱 x 빼기 12. 간단하게 보이네. 자, x제곱 더하기 x는 얼마니까? 자, 1이니까 여기다 1만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네. 아시겠죠? 쉽게 가.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보자. 자, x의 5제곱 빼기 5x야. 자, 푸는 방식을 두 가지로 해볼게. 자, 이거를, 자, 차수를 내려보는 방식으로 해볼까? 차수를. x제곱은 분명히 마이너스 x 더하기 1만 똑같거든? 그러면 x5제곱부터 한번 차수를 내려보자. x의 제곱의 제곱이 얼마니까? x4제곱이니까. 그럼 이걸 제곱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x제곱은 다시 얘랑 같죠? 차수를 내릴 수 있죠. 몇 차씩까지? 4차씩을 1차씩까지 차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치? 요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라? 얘를 대입해보자 말이야. 그럼 얘는 마3x 플러스 2가 되고요. 됐죠? 그럼 x의 5제곱은 여기다 x 한 번만 더 곱하면 돼요. 자, x의 5제곱은 여기 x 한 번 더 곱한 거야. 다시 x제곱을 또 바꿔주면 돼요. 그죠? 마상가로 마 x 플러스 1에 플러스 2x니까 자 얘는 5x 빼기 3 나오겠다. 그죠? 5차식을 1차식으로 차수를 줄여버렸어. 됐죠? 넣어버려요. 자 얘는 그러면 5x 빼기 3에다가 5x를 뺀 식이니까 정답은 마상이네요. 그죠? 자, 이런 풀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너희들 다음 선생님한테 이런 시계값 빨리 구하는 것이 안 되었지? 0이 나왔던 값으로 직접 나눠보는 방식이야. 자, 풀이는 일단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먼저 보여줬어. 차수 내리는 방식을 먼저 보여줬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직접 나누는 방식이죠. 자, 차수가 너무 높아. 어려워. 그럼 관계식이 0이 나왔던 식으로 나눠보라고요. x의 5제곱 빼기 5x를 0이 나왔던 식으로 나누라고 해. 자, 나눠보자. x의 3제곱 들어가. x의 5제곱, x의 2제곱, 빼기 x3제곱. 동렬끼리 빼야 돼요. 자, 없어져요. x4차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한차는 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겠지. 맞아, 틀려? 맞아요? 자, 다시 묵시 얼마 들어가니? 마이너스 x제곱이라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겠다. 자, 외사를 뺄게요. 없어지고요. 자,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내려오고요. 제일 마지막이 2x 한번 더 높아지고요. 자, 2x3제곱, 다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외사를 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네, 한 번만 더 곱하면 되겠다, 그치? 자, 마3이 들어가네요. 자, 마3x제곱, 마3x, 플러스 3 들어가고, 위에 사례 빼면 마3이네.
정답은 마상이네요. 그죠? 정답은 마상이네요. 그죠? 왜죠? 이 값은 여기가 A요. 여기가 B요. 이 값은 A 곱하기 B랑 뭐 더한 거야? 마이너스 3을 더한 거지. 근데 A가 얼마니? 0이죠. A가 0이면 사라지죠. 이 값은 그러니까 마상이에요. 그죠? 이 방식.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방법도 쉽게 느껴지지. 실질적으로는 많이 써먹는 방식은 1식이야, 2식이야. 2식을 더 많이 써먹어요. 이거는 물론 여기가 더 쉽게 느껴지겠지만. 오케이. 그럼 한번 찍고요. 자, 끝에 문제 볼까요? 1-9번 한번 가볼까? 지금은 첫날 숙제를 내기 전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자, 1-9번. 오늘 테스트 문제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왔죠? 답은 너희들이 낼 줄 알아. 근데 서술 과정에서 저거를 제대로 푸는 애들 많이 못 봤어. 저거를 제대로 푸는 애들 2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다 틀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얘를 정리해서 쓰세요. 애들이 하차공식 쓰는 거 알아. 아니니? 그럼 애들이 이렇게 푼단 말이야. 여기다 2의 제곱 빼기 1을 곱해. 그죠? 그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당연히. 아니, 어떤 값을 새롭게 곱해주면 그 값은 새롭게 변하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수령을 쓰면 안 되죠.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식의 값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놓자? 뭐 x로 놔보잖아. 우리가 구하는 게 이 x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한 거야? 2의 제곱 빼기 1을 곱해본 거야. 그죠? 그럼 좌변이 뭐가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쭉 가면 끝에가 얼마가 돼? 2에 60대제곱 마이너스가 되지. 1에? 그럼 1을 놔둬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x는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을 양변에 이게 3이니까 3으로 나눠줬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야지 정확한 서술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문법 때문에 나 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놓고 취급해야 돼. 알겠죠? 뭔 말인가? 네. 자, 넘어갈게요. 자, 1-12번은 안 해도 되죠? 자, 1-12번은 그 가로식이 몇 번 곱해졌다는 얘기니?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이거 목표에도 있더라고요. 아니, 제곱이라는 뜻은 이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1 빼기 2x 더하기 3x 제곱 빼기 4x 3제곱.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진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x4승의 개수야. 4승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알아보면 되는데 1은 아무리 곱해도 4승이 안 나와. 그죠? 얘랑 3창이 곱해졌을 때야. 그 다음 얘랑 2창이 곱해졌을 때고 이 두 개만 곱하면 되네. 이제 없네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필요한 것만 풀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13번 몇 편을 쳤는데 13번을 보면은 문제에서요. 잠깐 문제 읽어봐. 13번 문제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문제가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해서 빼라는 얘기니 아니면 좀 A에서 B를 뺀 값만 알면 되는 거니? A과 B값을 각각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A 빼기 B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도 아니야. 자, 1-13번에 보면 다항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제 특징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제곱 이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3제곱에다가 뭘 더했냐? x 4제곱 더했죠. 거기에 각각 한 차식인 거지. 아, 3제곱식인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가 그냥 A 빼기 B네요. 근데 A가 누구의 개수예요? 이게 문자가 안 나왔네.
아, 3승이 되는구나. 자,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여기서 3승이 개수 뭐가 나왔다는 뜻이야? A가 나왔다는 얘기고, 또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3승이 개수 뭐가 나왔다는 얘기니? B가 나왔다는 얘기지. A하고 B값을 각각 구하라는 뜻은 아니야.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얘기는 A에서 B를 빼면 얼마인 거야. 자, 봐봐.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보자니, 이런 건 이제 그 셀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여기랑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럼 선생님 여기를 P라고 할게요. 시원하게. 아니, 자, 그럼 20을 다시 써보면 얘는 P의 세제곱이야. 얘는 써보면 뭐의 세제곱이니? P 더하기 X의 2제곱의 세제곱이네. 근데 이거 이 정도는 한이 두 개 있으니까 세제곱 전개할 수 있어요. 자, P의 세제곱 요거 세제곱 하면은 12제곱.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P 곱하기 X2제곱에 P 더하기 X2제곱이죠. 이해 안 돼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3AB 가로 A 더하기 B죠. 이해 되셨어요? 이거 전개 보통 이렇게 안 해요. 3 곱하기 이거 제곱에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또 이번에는 앞에 거, 뒤에 거 제곱에 또 뒤에 거 세제곱하고 이렇게 정리 안 합니다. 안 했죠?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런데 3차항 계수가 필요한 거 우리는 3차항 계수. 잘 봐. 여기서 3차항이 나오니 안 나오니? 12차잖아. 안 나오지. 봐봐. 여기가 이미 x의 4제곱이 곱해져 있죠? 그럼 아무리 곱해도 3차항이 나오니? 야, 안 나오죠. 3차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지. 이해? 3차항은 어차피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계속 같다는 얘기야. 3차항은 어차피 얼마든지 관심 없어. 근데 3차항 계수는 어차피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A랑 B는 어땠다? 같았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뭐예요? 0. 0이에요.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진짜 자신 없으면 이거 진짜 전개해가지고. 근데 이거 언제 전개하겠어, 그치? 그 뜻이 아닌 거지. 예. 자, 넘어가시고요. 자, 16번 가볼게. 자, 16번 풀이 시작. 로또 뒤에다가 풀이 시작. 전에 이거 사실 알펜에서 풀어본 적 있을걸. 답은 보니까 마이너스 612가 나온다, 그치? 자, 이게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자, 볼게요. A 더하기 B가 값이 4래요. A, B가 3이래요. 자,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래요. X, Y가 1이래요. 만약에, 자, 이게 방정식 파트로 갔어요. 방정식 파트로 가서 A, B를 구하세요. 그럼 어디 구가? A, B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 두 분의 곱이? 됐죠? 그럼 방정식 어떻게? T의 제곱. 두 분의 합이 얼마니까? 4니까 마이너스 4T. 곱이 얼마니까? 그래, 연립관 정식이죠? 이때 T의 값이 뭘 의미해? T가 A, B를 의미하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이 4죠? 두 분의 곱이 3인 거지. 그러니까 연립관이 되었잖아. 그치? 그럼 2승분해서 풀면 되지. 그죠? A, B도 직접 풀 수 있어요. A, B는 3 아니면 1, 1 아니면 3 아니야. 같은 방식으로 또 X, Y 구하면 되잖아. 그치? 알겠지? 진짜 안 풀리면 이렇게 풀어야지. 안 풀리면. 자, 이런 것도 방식이야. 이런 게 편법이야. 테크닉이야, 이런 것도. 진짜 안 풀리면 이렇게라도 풀어야 돼. 자, 근데 이런 의도로 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먼저 관계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MA 값이 뭐라고 하냐면은 AX 더하기 BY야.
m의 값이 bx 더하기 ay인데 문제에서는 m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세제곱을 구하래. 잘 봐. 너네가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막 무식하게 풀지 말고요. 이걸 직접 넣어서 정리하라는 의미? 정리하면 너무 어렵지 않아? 그럼 다른 의도는 냈다고 생각해서 사고방식 달리 해야지. 그렇게 편한 의도는 아니잖아. 그럼 재빨리 다른 사고방식을 쓰여야지 이제. 딱 보니까 식을 변형하면 될 것 같아. 얘는 m 더하기 n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mn 그 다음에 n 플러스 n씩 변형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뭐만 알면 되나? 합과 곱만 알면 되는 거야. 합과 곱만. 그치? 그럼 밑에다 합과 곱만 구하면 되지 뭘. 자, m 더하기 n을 잘 봐. 이거 묶을 때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럼 얘를 x로 묶으면 a 더하기 여기를 y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럼 다시 a 더하기 b의 공통이자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인수분해서 하셔야 되죠. 그치? 그럼 a 더하기 b가 4,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마 3이니까 마 12.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이제 mn을 곱해볼게. 자, mn을 곱했으니까 그냥 곱하는 거네. 자, 처음에 뭐 나와? ab x 제곱 나오네. 그 다음에 a 제곱 xy 나오네. 그 다음 b 제곱 xy 나오고 aby 제곱 나오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하려면 정사 이렇게 묶어보는 수밖에 없네. 그지? 그럼 여기는 ab로 묶었을 때 여기 x 제곱 y 제곱, 여기는 xy로 묶었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이런 건 이제 암산해야죠. 자, ab 얼마였니? 3. x 제곱 y 제곱 정도인데 암산해야 돼.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럼 9에서 2를 빼면 7. 그치? 이 정도 해야지. xy는 1.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거 제곱해서 이거 두 개 빼는 거야. 16에서 6을 빼네. 얼마? 10. 맞아요? 그러면은 21에다가 10 더하면 31. 됐니? 다 구했네. 늦자. 여기가 마이너스 1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가 31, 얘가 마이너스 12, 전개할 거 묶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묶어봤더니 앞에는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 뭐가 남니? 마이너스 3 곱하기 31이 남네. 그래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자, 144에서 93을 뺄 거야. 몇이냐? 51이냐?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죠? 마이너스 자 12에다 50 곱하면 600인가요? 12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612. 그치? 좀 까다롭긴 까다로워. 그치? 너 추천에 의도는 있는 거야. 좀 쉽게 풀어야 되는 거지. 네. 자 찍어요. 18번 너희들이 많이 풀어본 거죠? 18번 잘 나오지? 그 옛날에 수능 기출 아니야. 자, 18번 한번 가볼까? 자, 18번. 자, 4분원을 그려볼게. 4분원이 원을 4조각 나눈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그려본 거야. 4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이건 직각인 거고요. 예. 자, 이 점이 5점, 끝에 있는 A점, 그 다음에 B점. 그 다음 그 안에 직사표 하나가 내적해 있나 봐. 그지? 직사표 이렇게. 한결이 한글이 잘 보고 있죠? 예. 자, 직사표이에요. 자, 여기가 D점인가요? 됐죠? 직사표이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는,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번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반지는 몇이래요? 8. 단위는 cm 2죠? 단위 있는 분 조심해.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몇이래요? 직사각형 넓이가 18이래요. 그죠? 자 이때 선분 AC, CE, EB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어딜 더할 거야? 여기를 더할 거야. AC BC C 여기를 더할 거야.
자, 보자. 반지름 8 나왔고요. 이 직사각형 넓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곱한 부분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문자를 하나 쓸 거야. 써보자, 아무렇게나. 여기를 뭐야? 뭐, x? y? 예, x, y. 하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y가 뭐가 됐다는 뜻? 18이 됐다는 뜻. 자, 문자 몇 개 썼니? 문자 두 개 썼으면 식 몇 개 나오는데? 식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가면 돼. 그치? 자,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어때? 서로. 같죠? 근데 이거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도 길이가 몇이야? 8이죠. 반지름 8이잖아. 여기도 반지름이잖아. 8이잖아, 8. 그럼 여기도 8이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은 x제곱, y제곱의 합이 얼마? 그래, 12개 나왔네. 그죠? 자, 이거 두 개가 충분히 우리 x 더하기 y도 구할 수 있고, 그지? 하는데, 자, 문제 볼게. 이 길이의 합을 L로 보자. L. 그럼 여기를 뭘로 쓸래? 8. 마이너스 X로 쓰면 되네. 여기를 뭘로 쓸래? 8. 여기를 뭘로 쓸래? 그치? 8이 몇 번 더 되니? 그래서 거기서 뭐만 빼면 되니? 한만 빼면 되는 거네. 알겠죠? 그러면 두 개 이용해서 우리는 합을 알아 몰라? 합을 알 수 있죠? 그치? 식 변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각수마다 x 더하기 y 제곱에서 2xy를 뺐으니까, 그죠? 그럼 x 더하기 y 제곱은, 자, 이제 넘어왔어요. 그럼 64 더하기 36이라 100이란.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y가 10이었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그죠? 10 대입하면 얼마? 14. 됐어요? 자, 이, 다음 주 주말평가 이게 나왔어. 괜히, 자, 풀이 이렇게 빠졌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탄이 안 썼잖아. 알겠죠? 우리 학원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한다. 단위 이런 거. 단위는 항상 가로치고 써야 돼.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 길이의 합을 쓰라고 했지. 그럼 정답 14야, 14cm야. 14cm지. 14랑 없으면 14랑 같을 수가 있어. 아니지. 미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길이의 합의 값을 쓰세요. 그랬어. 이 길이의 합의 값을 쓰세요. 그럼 몇이야? 14야. 헷갈리지? 그러니까 단위 문제는 무조건 다 가로치고 쓴 거야. 그러면 둘 다 가라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 자, 문제 읽어보세요. 이것도 많이 풀어본 거예요. 얘들아, 직립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니? 피타고라스 이용해 풀 수 있다고 배웠지? 자, 직립면체를 그려볼게. 자, 그려줬나 모르겠다. 네, 이게 직립면체예요. 됐죠? 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 뭔가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대각선의 길이 14 나왔으니까. 자, 여기를 나름대로 x, y, z라고 할게요. 그죠? 대각선의 길이인 정준하, 어저께 어디까지 길이를 대각선이라고 불러? 요게 대각선이죠? 이 체계형의 대각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평면, 이 평면도형의 대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노분을 얘기하지, 꿰뚫는 거야. 이게 대각선의 길이야. 이 길이가 몇이래요? 14cm라고 나왔어, 그지? 그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8이야. 그럼 x가 몇 번 나오니? 모든 모서리 길이 할 때 4번 나오지? y도 4번 나오지? z도 4번 나오죠? 아, 써보는 거야. 이게 88이래요. 단위 cm 별.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x 더하기 y 더하기 z 알 수 있고요. 요게 1식 계란.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풀려고 했던 이걸 봐봐. 요 대각선의 길이는 공식이 뭐죠? x, y, z가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이 뭐죠? 루트 붙인 다음에 그렇지. 각변의 길이의 제곱이 합이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배웠어, 안 배웠어? 피타고라스가 배우죠? 그죠?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공식이? 공식은 공식으로 암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알고 외워야 된다. 예, 네, 반드시. 이건 피타고라스 여기서 나온 거지. 그죠? 이 길이가 몇이야? Z. 그치? 자, 잠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지. 여기가 X고 얘가 뭐야? Y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해봐. 그럼 결국에 이거를 L로 봤을 때 L제곱은 뭐 나오니? Z제곱 더하기 A제곱 나오지. 근데 A제곱은 다시 이거제곱, 이거제곱이지. 이해돼요? A제곱이 X제곱, Y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붙인 게 값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14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네. X제곱, Y제곱, Z제곱이 14제곱이네. 자, 전개 안 했어야 되니. 이거 당연히 뭐 484인가? 나올 거고, 얘는. 195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풀어 의도가 아니야, 얘는. 자, 문제에서요. 직립면체가 갖고 있는 겉넓이를 구하래. 자, 겉넓이, 여기 찍어내지. 찍었니? 겉넓이, 그냥 여기 할게. 겉넓이는 뭐냐면은, 둘러싸고 있는 거. 자, 면이, XY 면이 몇 개야? 두 개. YZ도 면이 두 개 있고요. ZX도 두 개씩 있지. 그러니까 면이 여섯 개지. 그치?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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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볼까요? 면을 해볼까? 자, 14제곱은 이거 제곱에서요. 빼는 거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빼는 거지. 이게 S 아니야, S. 그치? 그럼 S 바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S는 22제곱에서 14제곱 빼라는 얘기네. 그러면 합차공식이죠? 한 번 더 하면 얼마? 36. 여기서 한 번 빼면. 22 더하기 14가 36이지. 20에서 14 빼면. 됐어요? 그럼 86에 48, 84, 64, 288. 됐니? 다 그렇게 써서. 틀렸죠? 왜 틀렸어요? 탄이 안 좋죠. 제곱 센티미터 안 썼죠. 됐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그래도 강조하는 거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런 거 안 쓰면은 다 감점시켜요. 자, 틀려주세요. 자, 쌤 가보자, 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선생님이 푸는 거 위주로 할게요. 주도적으로 할게요. 오늘 만약에 그 셀에 있는 3세까지 다 풀어보라면 너네 죽을 거 아니? 죽을 거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정서 연습 문제랑 쌤 비슷해 대표 끝만 좋으면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자, B셀에도 보면 너네 어려운 거 꽤 있거든? 쌤은 이걸 다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면 각 유형의 대표급만 줄게요. 근데 혹시나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난이도 상이 끝에 두 개가 걸쳐 있을 때 있어. 난이도 상은 다 풀어. 당연히 우리가 심화반 하는 거니까 만약에 대표급을 푸는데 끝에 난이도와 상 문제가 두 개가 있어. 그럼 다 풀어 상은. 예. 자, 60. 7번 가볼래요? 자, 67번, 71번. 자, 여기 한번 해볼까? 풀어볼래? 자, 67번, 71번 해보세요. 자, 67번에 정답이 2번이죠? 71번에 정답이 14루트 2네요, 그죠? 14루트 2. 한번 가볼게요. 생각보다 아주 쉽진 않아. 자, 67번이었어요. 자,
자, s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 s 곱하기 y가 마이너스 이런 거 문제 많이 나오지. 합과부, 그지? 볼 때 필요한 게 뭐 제곱의 합도 필요하고 세제곱의 합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문제를 봐봐. 봤더니 이거 묶는 방법에 따라 이 시계 풀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너네들은 일단 어떻게 했냐? 이거 따로 두 개씩 했니? 해볼까요? 앞에 거 바꾸면 뭐가 되냐? 따로 올게. 자, 얘는 제곱자리랑 세제곱자리 곱하면 되지. 제곱자리랑 세제곱자리 곱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5제곱, 5제곱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게 뭐냐? 이거 쓸데없죠? 이거 쓸데없죠? 그러니까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합을 다시 한번 빼면 되지. 이거 공식에서 배운 거지. 그죠? 자, 그럼 이거 풀려면 일단은 요거랑 요거 나왔거든, 지금? 요거 따로 풀면 될 것 같아. 자, 제곱 이런 거 따로 해볼게요. x제곱, y제곱은 암산에 얼마야?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배를 빼는 걸. 그럼 7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얘는 x 더하기 y 3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3, 3, 9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0. 맞아? 맞아? 예. 네. 그럼 대입해서 풀었더니, 여기 얼마니? 7. 곱하기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죠? 9.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70 플러스 9니? 마이너스 60, 1 나오니? 맞아? 자, 이렇게 했고요. 야, 6제곱 해보자. 자, x6제곱 더하기 y6제곱은 뭘로 할까요? 세제곱을 할까? 이렇게 할까요? 그치? 그럼 얘는 전체 5제곱에서. 이거 제곱에서 x3제곱, y3제곱을 몇 배 빼면 돼? 그러면 되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죠? 여기 아까 이거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제곱 100 빼기 2 곱하기 이거 3제곱이야. 이거 3제곱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0. 그렇지. 이렇게. 그럼 100 더하기 얼마? 54. 154. 그죠? 그럼 이거 더하라고 그랬니? 더하면 몇 나오니? 93 나오니?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때? 이거를 이렇게 묶으면 안 돼? 자, 한번 해보자. 앞에 거 묶으면 몇 나오니? x의 5제곱 1 더하기 x니? 뒤에 거 묶으면? 1 더하기 y니? 1 더하기 x가 뭐라고 하니? 1 더하기 x가 뭐라고 하니? 마이너스 y랑 같은 거지. 그럼 1 더하기 y는 뭐라고 하니? 마이너스 x랑 같네. 그치? 그럼 여기를 동시에 마이너스 xy로 묶으면? 그럼 여기 뭐 남니? 얘네 남니? 그럼 여기 뭐 남니? 이거 남니? 그치?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죠? 이게 더 쉽니? 이게 더 쉽니? 이게 더 쉽지 않니? 아니야? 아니, 바꾸면 되는데 왜? 마이너스 x와 얘는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2x제곱 y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요거 계산이 뭐야, 아까? 요거 7이었니? 자, 여기가 아까 마상이었고, 그 다음 여기가 7이었으면 7, 7에 49,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9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3이네요. 3 곱하기 이게 몇이냐? 49에서 18 되면 31이니? 그러면은 93 맞니? 아, 이게 좀 쉬운 것 같은데? 그치? 아마 풀이 집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더 쉬운 풀이가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자, 아이고, 거의 다 끝났네. 자, 풀어본 내용이니까 자, 잘 들어봐. 내가 답이 나왔거든? 답이 나왔으면 장땡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틀려. 아니야, 더 좋은 풀이로 공부하셔야 돼. 자, 이제 더 쉬운 풀이로 하세요. 자, 71번.
지울게요. 자, x는 지금 현재 양수 조건이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만 풀고요. 자, 조건에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이 값이 마이너스 4루트이래요. 자, 일단 보니까 10배정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합차공식인 것 같거든? 자, 합차공식을 써볼게요. 이제 이런 꼴이야 지금. 아니면 이걸 다시 변형이 될 것 같고. 자, 풀려가는 식을 봤더니 얘봐, 나누자. 요거 나누면 몇이야? 앞에 거라면 x 3제곱이죠? 요렇게 나누면 2x요. 요렇게 나누면, 그렇지. 요렇게 나누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요분의 짝이 이렇게 짝인 거네, 그렇지? 그러면 식이 x 3제곱 더하기 x 3제곱 분의 1, 여기 2로 묶으면 x 더하기 x 분의 1. 그죠? 그럼 10배정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자, 이거 전체 3제곱에 대해 마이너스 3한 다음에 x 더하기 x 분의 1 하면 되네. 여기가. 그치? 근데 뒤에 여기 붙어 있네. 그럼 결국에 6번만 계산하면 얼마니? 6번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값은 뭐야? x 더하기 x 분의 1만 알면 되는 거네. 알겠죠? 자, 식을 어떻게 구한다? 어? 여기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서로 상관 간의 관계식이네, 그지?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배워가면 안 된다는 얘기네. 자, 얘는 x제곱 빼기 x제곱 분의 1을 제곱해봐. 그죠?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을 변형해도 되잖아. 자, 뒤에서 얼마 빼면 똑같니? 그렇지.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루트 2의 제곱이 얼마니? 16의 2배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는 요 값을 알고 있는 거네.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36임을 알 수 있다. 이거 제곱이 36임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값도 어차피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은 6밖에 안 나오네. 그치? 근데 우리는 6을 알 수 있네. 여기를 다시 변환하면 되는 거네.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뭘 뺐다? 2를 뺀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알게 된 거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 얼마 나오니? 8 나오죠? 근데 x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을 양의 제곱이 얼마 나오니? 1루트 2가 나온 거지. 그럼 1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풀린다는 얘기야. 합차공식을 안 풀리고 얘를 변형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쌤에도 보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쌤이 숙제 문자 꼭 확인하시고요. 정서 연습제 사줄게. 그 다음에 쌤이 보면 스리트 문제를 프로그램을 좋게 하는데 너무 첫 시간이라 버거울 것 같아서 스리트를 안 줄게요, 오늘은. 그 B스텝에 대표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